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가주에 겨울을 알리는 첫 비가 내렸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린 비로 인해 곳곳에서는 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기온도 50도 후반, 60도 초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지역에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은 시속 25마일의 속도로 LA 북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국지성 호우로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물론 샌디에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구름은 번개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위티어, 웨스트 코비나, 엘몬테, 하시엔다 지역 등에는 1시간 반 동안 0.5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Eastern LA County and down into our San Diego offices area, Orange County and Riverside and San Diego County. We're expecting diminishing showers and chance of thunderstorms throughout the afternoon into the evening and some light showers around overnight and tomorrow. 국지성 폭우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남가주 지역 산간지대에 집중됐습니다. LA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물론 산타에나, 푸틸 지역 등이 포함됐고 남가주 지역 해변도 폭우와 파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지역으로 트라부코 크릭과 로즈 캐년, 엘 카리소 지역에는 토사와 잔해물이 주택가로 쓸려 내려올 수 있어 자발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가주 지역의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0도로 최저 기온은 50도대로 떨어져 이번 주 내내 50도대의 최저 기온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Weather temperatures fairly near normal. Next week, the system coming down, but we have low confidence on if it'll rain amounts or maybe it'll be a wind system. 국립기상청은 내일 저녁 7시까지 LA와 남가주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로 일부 지역 도로가 침수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고 또한 번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외출 시 차로 이동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총영사관이 국방안보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분석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여러 난제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그리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을 두고 뒤숭숭한 한반도 정세.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은 미국 최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랜드연구소입니다. 이번 한미관계 컨퍼런스에서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물론 과거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됨과 동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We need to be by our friends, the South Koreans, to look at that 20-year future. What are we going to do to make it the most likely, successful, peaceful outcome for all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What are North Korea's objectives for nuclear weapons? Why do they have them? Well, they tell us they've got nuclear weapons because they have to protect themselves from us.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 전쟁의 재발은 원치 않고 있음이 재확인됐습니다. Preventing another Korean war because most American leaders and most of the American public really did not love the Korean War. It was a terribly difficult war, a brutal war. Many, many people suffered. More than 30,000 Americans died. And we didn't win. We fought right back to where it started.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에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한편
앞으로도 미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리더십을 얘기했거든요. 정치적 환경,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면에서 내년에 이제 이게 미국 내에서 선거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악재이긴 합니다. 악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온 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또 어떤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LA 총영사관과 랜드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한미 관계 컨퍼런스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 내 각 주정부들이 최대 전자담배 제조회사 줄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해왔던 판매 전략을 직접 겨냥한 만큼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뉴욕주 법무부는 전자담배 업체 줄이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만적인 마케팅을 했다며 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줄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왜곡하면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급속히 높였다는 것입니다. It misled consumers about the nicotine content of Juul's products. It misrepresented the safety and the therapeutic value of its products by saying they were safer than cigarettes and suggesting that consumers make the switch. When in reality, Juul's products contain significant amounts of nicotine and are not cessation devices. 제임스 장관은 또 향후 다른 전자담배 업체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에는 캘리포니아주도 비슷한 이유로 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In California, we will not allow kids to be lured in by deceptive practices. We will not retreat and we will fight back. We will hold any company's feet to the fire for lying to our kids and fueling a public health crisis. 지난 5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에 앞서 소송을 제기했고 일리노이주와 매사추세츠주 등 다른 주들도 주를 상대로 청소년을 현혹시킨 과대 홍보와 광고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연이은 소송과 관련해 주는 성명을 통해 소송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가양 전자담배 유통을 금지시켰고 변호사와 규제기관, 공중보건당국과 협력해 전자담배의 미성년자 사용 자제와 미국 사회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자정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전자담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줄은 가양 전자담배 제품과 소셜미디어 광고가 청소년들을 겨냥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광고를 중단하고 관련 SNS 계정도 폐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줄이 아닌 전자담배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지난주 전자담배로 42명이 사망하고 2,17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의사협회 AMA도 어제 성명을 내고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아시안태평양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에 50만 달러를 기부키로 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아텍의 비영리단체인 APIA 스콜라와 협력해 맥도날드 APIA 장학금 프로그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에 이어 소수계 학생들의 후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55명의 아텍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APIA 스콜라를 통해 촉망받는 대학 신입생들을 선발해 15개의 4년제 장학금과 40개의 1년 등록비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대상은 미국 내 인가 대학의 학부생으로 등록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며 GPA 4.0 만점에 2.7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신청은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 갱신 기간이 오는 12월 7일 마감됩니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 C와 관련해 보험사들은 한인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각 보험사별로 혜택의 차이가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의료보험업체 앤썸 블루크로스는 오늘 한인타운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A와 B를 합친 메디케어 C 가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Every year, Medicare benefit change, so it is important to talk to your broker and talk to your agent about what's new in health plan, what's new benefit for them. And they have people speak Korean to help you. 메디케어는 병원 치료와 의사 방문, 처방약 보험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종합치과 혜택과 비처방약 지원금, 침치료, 의사 방문을 위한 교통편 서비스도 메디케어에 포함됩니다. 65세 이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보험사 선택 시 소속 의사와 방문이 편한 병원을 미리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안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치료 등 개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를 감안해 지원금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메디케어 가입 기간은 오는 12월 7일로 65세 이상이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앤썸 블루크로스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들은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인단체들을 중심으로 재외국민유권자 등록 참여본부가 발족했습니다. 한인회를 본부로 모두 26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단체들은 오늘부터 각 사무실에서 협회 회원들과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재외선거를 홍보하고 재외선거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온라인을 통한 유권자 등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12월에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관련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 LA 공립학교 태권도 국악 교육 프로그램이 9주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프로그램은 태권도 저변 확대와 한류 문화 보급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올해는 태권도와 국악 프로그램에 각각 20개 학교와 8개 학교가 참여해 모두 1,950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한인 여성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건강한 한인 가정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수련회에는 한인 여성 기독교 사역자 14명이 참여했으며 연방 법무부 산하 여성폭력방지국과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2020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교육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다음 달 3일 한인타운 갤러리아 2층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제19기 민주평통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통일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남북 분단사와 현대사,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독일 통일의 역사와 교훈 등 모두 12강으로 이뤄진 아카데미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강의는 매 격주 목요일 선착순 50명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